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3일 오후 4시 24분입니다. 일요일 오후만 되면은 뉴데일리의 대선 여론조사를 소개하게 됩니다. 오늘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주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전주에 있었던 김건희 씨 통화 방송이 여론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약간 또 올랐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약 12%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PNR이 지난 21일, 22일 조사한 겁니다.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다른 조사보다 표본이 한두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2%입니다. 윤석열 47.1, 이재명 35.5입니다. 47대 36.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는 11.6%포인트로서 오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지난주보다 약간 더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 대비 2.3%포인트 올랐고, 이재명 후보도 1.7%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가 떨어졌네요. 9.5%포인트입니다. 이 갤럽 조사는 17%로 나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그 차이는 아마 조사 방법이 다른 것하고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동 응답식으로 했습니다. PNR 조사는. 그러나 갤럽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인터뷰하는 식으로 합니다. 심상정 씨는 정의당 대통령 후보 2.8%를 기록했는데 지난주와 거의 다름없습니다. 그 뒤로는 기타 인물 1.9, 없음 2.2, 잘 모름 0.9%입니다. 이 부동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40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지 후보와 관계없이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느냐? 윤석열 49.1, 이재명 40.8, 안철수 4.9, 심상정 1.3입니다.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17%까지 올라갔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4.9%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안철수 후보의 이 지지율이 투표일이 다가오면 올수록 빠진다는 거죠. 사표 방지 의식이 작동을 하는 거죠. 내가 던진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싫어하니까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이탈해가지고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 아무래도 윤석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뉴데일리 조사는 또 3자 대결 구도를 한번 가상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네요. 3자 대결 구도라면은 이제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건데, 단일화도 두 가지 단일화가 있죠.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그리고 심상정, 이재명 단일화.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심상정 단일화가 되면은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이렇게 3자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윤석열 46.5, 이재명 36.4, 안철수 11.8. 여기서도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상당히 넉넉한 차이로, 이거 한 500만 표 차이인데, 이긴 걸로 나옵니다. 3자 대결에서도. 그러니까 안철수와 단일화 안 해도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글쎄요. 이걸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 3자 대결에서
윤석열 46.5, 이재명 36.4, 안철수 11.8, 반올림 하면은 47대 36대 12.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3자 대결. 즉,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윤석열 쪽으로 단일화됐다. 이 3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49.8입니다. 49.8. 이재명 37.6입니다. 그 차이는 12.2%입니다. 포인트. 심상정 4.2.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로서는 최상이죠.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12%포인트 차이로 단일화가 되면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반올림해서 윤석열 50, 이재명 38, 심상정 4.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와 단일화를 안 해도 이긴다. 단일화를 하면 더 크게 이긴다. 이런 상당히 더 유리한 여론 구조입니다. 지금 이 조사로는. 그러나 참고로 이 PNR 조사는 전통적으로 보니까, 과거 경향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후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후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흐름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흐름을 정리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 이제 지지율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과 동입니다. 감사합니다.